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설계의 영역 중에서 재무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재무의 영역이 있는데 이 비재무의 영역 중에서 두 번째가 바로 관계 관리입니다. 관계도 자산입니다. 네, 야 관계도 자산이냐? 관계가 돈이 되냐? 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이 짧은 방송이지만 이 방송 보시고서 아 관계도 자산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느냐, 그리고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주변인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느냐, 이것이 바로 은퇴 설계의 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 관계 자산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또 집을 짓듯이 한번 키워드로 관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우리 집을 짓듯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배우자와의 관계가 잘 유지돼야 됩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직장 생활을 평생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돌아온 남자는 집안일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평생 또 내조만 했던 여성 입장에서도 아내 입장에서도 굉장히 남편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피곤해지죠. 과거만 하더라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기 때문에 맞닥뜨리는 시간이 없어서 싸움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퇴직한 후에는 계속 얼굴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 싸웠는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은퇴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은퇴 증후군이라는 걸 겪게 되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은퇴 남편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대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대화하셔야 됩니다. 대화하시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옳다라는 주장보다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더 중요하겠다. 그리고 서로의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은퇴 설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두 번째는 자녀와의 소통입니다. 예, 자녀와 아주 돈독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내가 퇴직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뭐 집에 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대화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하게 소통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나하나 이 자녀의 입장에서 대화하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화가 이루어질 때 많은 시간이 함께하게 되는 우리 은퇴 생활 중에서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관리다. 친구와 열심히 사귀셔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 원하세요? 동네 친구들? 같이 나이 들어가는 친구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친구도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죠. 내 친구, 같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멋진 친구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나이가 역으로 차이 나는 친구들, 성이 다른 친구들도 사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지자체 평생학습원이나 도서관에 방문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에서 멋지게 활동하십시오. 꼰대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합니다. 항상 대화하는데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의견을 조금은 굽힐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킬, 요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중년은 멋쟁이여야 됩니다. 근데 화려한 멋쟁이가 아니라 은근히 풍기는 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소품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옷 입는 갖춤을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몸에 세 가지 이상의 색깔을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 컨설턴트의 이런 조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 같으면은 흰 티와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롤업한 셔츠 상태로 한번 커뮤니티에 방문한다면 멋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번 어떠세요?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단순하지만 좀 멋을 낼 수 있는 그런 멋. 그리고 여성분들은 집에 있는 소품 중에서 스카프를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나에게 맞는 옷을 리폼해서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갖춰가면서 신중년의 멋을 그리고 나만의 멋을 하나씩 갖춰나가는 자세, 이것도 바로 은퇴 설계 관계 자산의 하나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는 비대면의 기술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10년 동안 은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지금도 많은 58년 개띠를 비롯한 베이비부머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단체 문자방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그 문자방 속에 있으면 가끔 새벽 4시 반에 민들레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왜 4시 반에 올리세요? 그랬더니 잠이 안 와서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대면 기술에 아주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치적인 발언이나 이런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이런 내가 문자방의 운영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자 속 비대면 안에서의 우리가 매너도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비대면 기술도 충분히 익히셔서 만나지 못할 때는 온라인에서 만나시면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것도 관계 자산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친구를 사게 됩니다. 많은 친구 사귀시는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멋지게 관계 자산을 형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